전교 신도님과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도 끝없는 대회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한결하는 외양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아름다운 금수광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좋은 가을 날씨 금호강변 둔치 특설부대를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단당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 나무 송혜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가 더 많이 오셨다. 아, 대구 광역시 북구 하면은 참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우선은 종합 물류 유통이 잘 되는 고장이 돼서 여기도 단지가 있죠. 그냥 모든 물류들이 원만하게 오고 가고 해서 우선 시원하게 소통이 잘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어서 뭐든지 전시하고 여러분들 많이 갔다 왔다 하시죠. 예. 특히나 이 북구에는 안경산업의 특구죠. 네, 그래서 안경을 제조하는 이런 업소가 대한민국에서 82%가 이 북구에 있다고 합니다. 가만 있어봐. 아, 이것도 저 북구 제작이라고 썼네. 박수 한번 치세요. 야.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금호강 바람소리 축제가 있죠. 금호강 바람소리 좋지요. 산랑 불고 가는 그 안에 모든 우리 생활이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초대 가수입니다. 정말 이 가수만 나오면 그냥 어디 가나 뒤집어져. 그냥 우리 노래자랑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노래자랑 출신이고 다둥이 엄마 김혜연씨가 나오겠습니다. 아싸 내 사랑 신곡이라 하세요. 이 시간이